6월의 섬은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생명들로 채워진다. 쇠제비 갈매기도 새끼가 막 알에서 부화됐다. 아직 포란이 끝나지 않은 어미. 어미는 부화 후에도 틈나는 대로 새끼를 품어주는데 일정한 온도로 새끼의 체온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다. 새끼의 탄생으로 아빠에게는 먹여 살려야 할 입이 하나 더 늘어난 셈이다. 그만큼 사냥 나가는 일도 잦아졌다. 섬의 한쪽에서는 흰뺨 검둥어리 어미가 새끼들을 불러모은다. 어미의 부름에 서슴없이 몸을 날리는 새끼들. 사실 새끼들에게는 충격을 흡수해주는 앞가슴털이 발달해 있다. 덕분에 벼랑에서 몸을 날려도 다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흰뺨 검둥어리는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흔한 텃새. 대개 10개에서 12개의 알을 낳는데 어미는 이번에 모두 10마리의 새끼를 얻었다. 오리들은 알에서 깨어나기 전부터 어미의 소리를 기억한다. 그 때문에 녀석들은 태어나자마자 어미의 신호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행동을 한다. 그 시각 검은머리 물대새 가족도 물가로 사냥을 나왔다. 부화 후 20일째, 새끼들은 몰라보게 자라있다. 굴을 가장 좋아하는 녀석들은 그 때문에 영어로는 오이스터 캐처라고 불리는데 새끼들은 독립할 때까지 부모가 주는 먹이에 의존하며 살아간다. 날기 전까지 새끼들은 곧잘 수영을 한다. 그런데 새끼들이 멀어지자 다급히 불러모으는 어미새. 새끼들은 어미의 명령에는 절대 복종이다. 자꾸만 자라나는 몸.
시간이 녀석들의 편이라면 새끼들은 머지않아 곧 날 수 있게 될 것이다. 썰물 때는 갯벌이 가장 풍요로워지는 시간이다. 먹잇감이 풍부한 갯벌은 검은 머리 물대새에게 중요한 삶의 터전이다. 현재 극동아시아에 서식하는 1만 마리가량의 검은 머리 물대새 중 약 절반에 가까운 개체수가 유부도 갯벌에서 살아가고 있다. 특히 그 갯지렁이라든지 이 조개류, 이곳에는 풍부하고 특히 그 어린 새를 기르는 데는 이 갯지렁이가 절대적인 먹이가 되기 때문에 이 갯지렁이 때문에 특히 이곳에서 번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부도는 갈매기들에게도 소중한 공간. 그 중에서도 희귀자로 손꼽히는 보대 갈매기가 유부도에서 월동을 한다. 적은 개체수만큼이나 녀석들의 채식 방법은 매우 특이하다. 마치 공중 고개를 하듯 조개를 떨어뜨려 껍질이 부서지면 그 속을 꺼내 먹는다.